치명 유발 3대 안질환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시면 아, 백내장. 맞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 재테크 얘기하고 남자친구 얘기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이제 나이 들어 모이면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건강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백내장 얘기를 꼭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노안하고 백내장하고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예, 사실은 두 질환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인데 예, 또 요 안구 모양에서 보면 요 수정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혼탁이 되기 때문에 뭐 가까운 데 거 보거나 멀리 거를 보거나 상관없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 노안인 경우에는 멀리 것을 보는 데는 옛날과 진배가 없는데 가까운 데 거 볼 때가 불편이 오는 것이 이제 노안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것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백내장 하면 사실 저는 아직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어르신들이 걸리는 안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봄철에 누구나 주의해야 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백내장은 후천성으로 오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요. 근데 40대 이상의 유병률이 4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발병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백내장 유병률이 80.5%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42만 8천여 명이었던 이제 40대 환자가 2019년도에는 51만 5천 명으로 3년 새에 20.24%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럼 네. 옛날에 이제 소식들 전할 때 되면은 야, 집 샀다. 그럼 어유 부럽네. 결혼한다. 아우 축하해 이러다가 이제 5학년 넘어가서 소식들 하면은 그렇게 야 백내장이래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주위에서 이제 5학년이니까 백내장이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궁금한 건 백내장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럼? 백내장 초기에는 안 하죠. 백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질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을 버는 문제지 완치하는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 백내장이 진행하다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0년도에 우리나라 수술 건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백내장으로 수술하신 분이 70만 2,621명이었습니다. 단일 수술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는 게 바로 백내장인데 그만큼 이 중장년층에서의 눈 질환 그리고 특히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뭔지 보시면 녹내장이잖아요. 이게 백내장 얘기 나오면 녹내장 얘기가 나오고 따라와요. 네. 백내장은 희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녹내장은 녹색으로 보이는 그렇지. 거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 그러니까 같은 내장이 들어가 있어 비슷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에도 이 수정체가 혼탁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눈 깊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녹색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시신경에 변화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꼭 이거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해가지고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오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두통이 심하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그래도 눈이 좀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과 가면 대부분 안압부터 이렇게 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안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원장님 말씀대로 정상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하지만 사실 뭐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안압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안압이 높아졌을 때 두통도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를 갈아주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 안압을 낮춰주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밖에 밖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녹내장은 정말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동창회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이거는 좀 주위에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녹내장 얘기는 한 번도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한 해 건수가 100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녹내장 진료받은 환자 이가 2016년도에는 80만 8천여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96만 4,812명으로 19.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5, 60대의 비중이 65.3%나 돼요. 야, 많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녹내장은 만성, 진행성 시신경 질환인 탓에 증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병을 키우다가 사실 그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이제 5, 60대 돼서 오 이상한데 하면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아파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살기가 녹록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빡 주고 그러니까 안압이 오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무슨 일리가 있어요? 통과. 그래서 눈에 힘을 좀 풀으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아니, 알겠죠. 농담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반변성인데요. 아, 요즘에 황반변성 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황반변성은 이 안구 모형에서 보게 되면 이 눈 안쪽에 있는 이 망막 중에서 시신경이 가장 모여 있는 약 황반의 어떤 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3대 실명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12만 6,235명에서 2019년도에는 20만 7,471명으로 약 6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40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 황반 변성의 유병률이 13.4%로 녹내장의 약 3.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